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제품은 2019년형 LG OLED TV AI ThinQ입니다. TV를 소개해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TV 패널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TV 패널의 종류에는 크게 LCD 그리고 OLED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백라이트가 있냐 없냐입니다. 이 백라이트를 쉽게 설명을 하면 TV 뒤쪽에서 빛을 내는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CD는 구조상 백라이트가 없으면 화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백라이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OLED는 유기발광 다이오드로 픽셀 하나하나가 빛을 내뿜기 때문에 백라이트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 요즘 LCD TV는 없지 않나요? 그거 옛날에 다 없어진 거고 요즘엔 전부 다 LED TV라고 하던데?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원래 아는 LCD TV는 백라이트가 CCFL이라는 형광등 소자로 되어 있는데 LED TV는 그 CCFL이 LED 램프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백라이트가 바뀐 거지 패널이 LED로 바뀐 게 아닙니다. LCD는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로 액정이 들어간 디스플레이를 지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백라이트가 LED로 바뀌었다고 해서 LED TV로 부르는 건 기술적 용어가 아니라 마케팅적 용어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LED TV는 LCD TV랑 비슷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QLED라고 부르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거는 LCD 중에서 그나마 명암비가 좋은 VA 패널에다가 퀀텀 닷 성능 향상 필름을 백라이트 앞에 씌워서 색 재현력을 더 좋게 만든 거고 퀀텀 닷, 즉 양자점이 빛을 내뿜는 기술은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매되고 있는 QLED라고 부르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QLED가 아니고 QDEF LCD 아니면 QD-LCD? 뭐 이렇게 불러야겠죠. 이 정도면 OLED와 LCD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OLED가 LCD에 비해서 좋은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OLED의 장점 중에 하나는 무한대 1의 명암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픽셀 하나하나가 자체적으로 발광을 하기 때문에 블랙 색상이 나왔을 때는 그 픽셀 자체가 꺼지기 때문에 완벽한 블랙 표현이 가능하죠. 근데 LCD 같은 경우는 백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블랙 색상이 나왔을 때도 그 백라이트가 계속 켜져 있어서 블랙이 아니라 약간 진한 회색이 나와요. 물론 LED 백라이트를 사용한 LCD에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로컬 디밍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LED 백라이트에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존을 만들어가지고 그 존 안에 있는 픽셀의 빛이 필요할 때만 그 LED 램프를 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존을 만들면 OLED에 비슷하게 그냥 흉내는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만들어야 되는 존의 개수가 정말 많아집니다. 왜냐면 OLED 같은 경우는 픽셀 하나하나가 빛을 내기 때문에 4K 예상도 기준 약 830만 개의 픽셀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에 비해서 로컬 디밍은 상급 정도 돼야 한 500개, 최상급 수준은 돼야 한 2000개의 수준의 존밖에 없기 때문에 OLED의 픽셀 개수에 비하면 비교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 로컬 디밍으로 켜진 LED 램프 주변이 하얗게 뜨는 현상 때문에 오히려 보기가 더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한번 보면서 다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양쪽 도형의 색상은 똑같은 색상입니다. 차이점은 배경에 검은색하고 진한 회색 이거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서 어느 쪽의 도형의 색상이 더 진해 보이나요? 제가 봤을 때는 왼쪽의 도형이 더 진해 보였어요. 금방 전에 그림처럼 OLED TV는 완벽한 블랙의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한대 1의 명암비에 색 재현률이 정말 높아서 제가 실제로 써봤을 때도 깊고 진득한 색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TV를 사용할 때 가장 체감이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시야각이에요. 왜냐면 컴퓨터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의자에 앉아서 혼자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정면에서 봅니다. 그래서 시야각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TV 같은 경우는 거실에 대부분 소파 같은 거 놔두고 뭐 가족끼리 보거나 아니면 친구들 놀러 왔을 때 보거나 아니면 뭐 제가 누워가지고 센터 쪽에 머리를 두는 게 아니라 뭐 소파 끝쪽 부분에 뭐 이런 식으로 머리를 두고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TV를 보는데 시야각이 좁다면 그럴 때는 정면에서 볼 때보다 색상이 뒤틀리거나 아니면 물 빠진 색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감이 떨어져요. 그런데 올레드는 LCD 중에서 가장 시야각이 넓은 IPS 패널보다 넓은 시야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어디에 앉아서 보든 간에 정면하고 거의 동일한 색감으로 볼 수가 있죠. 아까 LCD는 백라이트가 들어갔는데 올레드는 백라이트가 안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것 때문에 올레드는 엄청나게 얇게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LG의 시그니처 올레드 W 시리즈는 3.85mm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서 벽에 붙일 수도 있고요. 제가 쓰고 있는 이 올레드 TV의 두께도 제 새끼 손가락보다 얇습니다. 이 얇은 TV의 장점 중에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거는 간지입니다. 만일에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TV가 딱 있는 거야. 근데 TV 두께가 막 이렇게 얇아요. 그럼 친구들이 TV를 보고 야, 막 TV 주기 주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어깨는 막 이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장점도 정말 많겠지만 그 장점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백라이트가 없는 것 때문에 얇게 만드는 것 말고도 디스플레이를 휘거나 접는 것도 가능해요. 이번 연도 CS 2019에서도 블라인드처럼 돌돌 말리는 롤러블 TV도 공개를 했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전 CS들에서도 계속 공개를 했던 제품인데 나중에 출시를 한다면 한 번만 써봤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올레드의 장점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제가 이 LG의 올레드 TV를 한 몇 주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이제 말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올레드 TV가 생각보다 밝기가 좀 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이렇게 커튼을 치고 살아서 그런가 그렇게 밝기가 낮다는 느낌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못 느꼈어요. 오히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명암 표현이 확실하다 보니까 어두운 장면도 엄청나게 잘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사운드 같은 경우는 TV에 자체적으로 달린 스피커라고 생각하기는 힘들 정도로 사운드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특히 넷플릭스에서 돌비 애트모스가 지원되는 영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한번 보면 와... 장난 아니에요. 이거는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레드 하면 생각나는 거 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빠른 응답 속도. 그 응답 속도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게임이죠. 그래서 이걸로 게임도 해봤습니다. 영상 보는 옵션으로 게임을 하시면 후처리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플렉이 생기거든요. 근데 게임 모드라고 있어요. 그걸 켜고 하면 인플렉도 거의 안 느껴졌고요. 응답 속도 같은 경우는 TN 패널의 게이밍 모니터들하고 비슷한 수준? 더 좋은 느낌이긴 했어요. 거기다가 4K 해상도에서는 60Hz까지만 주사율을 올릴 수 있는데 FHD로 해상도를 내리면 120Hz까지 주사율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게임을 하니까 진짜 좋았어요. 진짜 이걸로 게임해보면서 느낀 건데 빨리 LG는 이 패널을 가지고 27인치의 게이밍 모니터 좀 만들어주면 아 진짜 한 100, 200 해도 저는 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진짜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 LG 올레드 TV 같은 경우는 웹OS라는 운영체제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끊김도 거의 없고 UI도 깔끔하게 진짜 잘 만들어놨습니다. 거기다가 이 매직 리모컨이라는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도 막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리모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리모컨이 진짜 쩔어요. 이 포인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움직이고요. 리모컨 조작법 같은 경우도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이 조작법이 앱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 조작법이 조금 불편한 앱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패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리모컨에 음성인식 기능도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 제가 웬만한 음성인식 기능들을 거의 다 써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음성인식이 잘 되는 거는 처음 봤어요.
유튜브 눈쟁이. 눈쟁이으로 검색된 유튜브 영상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어벤져스 엔드게임 검색 결과를 보여드려요. 오늘 날씨 어때? 오늘 인천의 예상 최고 기온은 6도,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이며 곳에 따라 구름이 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어때? 현재 인천의 미세먼지는 보통입니다. 이게 발음을 정확하게 안 하고 대충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흘리면서 해도 알아듣고요. 막 문장을 갖춰서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이상하게 말해도 다 알아들어요. 이거 TV 사실 때 이 매직 리모컨이 없는 모델이 있고 있는 모델이 있는데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진짜 꼭 있는 모델로 사세요. 이거는 추천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진짜 그냥 무조건 사세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 TV를 사고 싶은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사용한 이 E 모델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고 막 시그니처라고 붙어있는 그런 모델들이나 W 라인업부터는 가격이 와... 한번 쳐보고 오세요. 네, 와 하실 겁니다. 근데 뭐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라인업이니까 당연한 거고 E 모델 RL 라인업에 C 모델하고 B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살만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가성비로 구매를 한다면 C 모델 정도가 제일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난 좀 더 빵빵한 스피커에다가 간지를 내고 싶다 이러면 뭐 E 모델이나 W 모델을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TV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요즘 8K TV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있죠.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원래 해상도 같은 경우는 화소의 개수로 결정이 되죠. 16대 9 비율 기준 8K에서는 약 3,300만 개, 4K에서는 약 830만 개의 픽셀이 필요해요. 하지만 국제 표준 기관들에 따르면 해상도는 화소 수만 충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에 화소가 얼마나 선명한지, 즉 화질, 선명도 기준도 충족을 해야만 그 해상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국제표준기구인 ISO도 8K 해상도를 기준으로 화질 선명도가 25%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내년 1월 CES를 개최하는 CTA에서도 화질 선명도가 50% 이상이 되어야 화소 수만큼의 해상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LG전자의 8K OLED TV는 90%가 넘는 화질 선명도를 만족하고요. 8K 나노셀 TV도 90%의 화질 선명도를 만족하는데 타사의 8K TV 중에서 이 화질 선명도 기준을 미달하는 제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높은 해상도의 TV나 모니터를 사는 이유가 뭡니까?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죠. 그런데 8K 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눈으로 보기에 4K 해상도하고 선명도가 비슷하다면 그거를 8K 해상도를 가진 제품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아무튼 TV를 사시려면 이런 해상도 같은 부분도 꼼꼼히 검색을 하고 구매를 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때까지 전자제품 매장 같은 데 가서는 이 OLED TV를 몇 번 봤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머 좋긴 한 것 같다 이런 느낌만 있었는데 제가 직접 제품을 받아서 사용을 해보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집에서 영화를 안 본 지가 엄청나게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이 TV를 사용하고부터 거의 한 10편은 넘게 본 것 같아요. 진짜 밤에 팝콘 하나 전자레인지 쫙 돌려가지고 시원한 캔콜라 하나 딱 꺼낸 다음에 불 딱 끄고 영화 딱 켜가지고 영화를 보면 와 그 하루 동안 쌓였던 그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그 기분이 안 보신 분들은 진짜 모릅니다. 정말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 LG OLED TV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OLED TV를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